네, 안녕하십니까.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백일치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이식을 받는 가장 흔한 질병은 폐섬유증이 되겠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심한 호흡곤란을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병들이 되겠고요. 한층도 못 올라가는 사람, 더 심하면은 화장실도 가기 어려워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침대 생활만 하는 환자들, 인공심폐기에 의한 에크모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, 뭐 생존이죠, 생활이 아니고. 그런 환자들이 이제 적절한 그 공여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폐이식은 다른 장기이식에 비해서 합병증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하면 이식하자마자 이 대기에 곧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각종 세균이나 곰팡이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폐렴도 잘 올 수가 있고요. 거부반응 등등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서 제일 최근에 이식받고 회복기간에 17살 생일을 병원에서 맞이한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. 과거에 백혈병 앓고 골수이식 받고 그 골수이식 후에 합병증으로 이제 폐이식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. 도저히 이 환자는 이식을 하면 진짜 과연 이식만 가지고도 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여의고 그 심장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식과 동시에 저희가 심장도 구멍이 있는 걸 좀 메꾸고 걷지도 잘 못했는데 또 의외로 회복을 잘해서 수술 후에 막 살도 좀 찌고 병실 나와서 몇십 바퀴 돌았다는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퇴원하고 자기 한라산도 갔다 그러고 이런 경우 표정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하여튼 반갑죠. 반갑고 저희도 기쁘고 보람도 느끼고 또 이 상태로 잘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또 앞서기도 하고요.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.